조합을 좀 바꿔요. 빨리 잘 써서. 리키가 버린 거는 맨 영리하게 쓰고요. 라우터는 좀 더 선택하고 서로 다른 게 더 그림이 된다. 그래서 데이트웨이로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마음을 연결한다. 그래서 라우터 안에 요금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 구분할 때는 종료라는 말이 들어가고 뭐 상호 연결하면 라우터고 종료라는 말이 빠지고 상호 연결이라고 하는 데이트웨이다.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TCP/IP 프로토콜이라는 거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와 네트워크 연결된 광범위한 통신망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TCP/IP상에서 이용되고 따뜻한 하이퍼텍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는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웹페이지는 서버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클라이언트는 웹브라우저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네이버라고 하는 서버에서 정보를 주고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는 웹브라우저로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보는 것이 바로 따뜻하게 되는 거고 FTP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의 형식입니다. 얘는 파일을 전용으로 전송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툴 하나 보여드릴까 봐요. 저희가 이제 파일즈라고 하는 무료 FTP 전송 프로그램인데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버에다가 파일을 올리게 되면 저희 서버에 연결이 되고 또 그 안에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이런 폴더들이 나와서 여기다가 강제로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강제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다. 그다음에 텐넷이라고 하는 거는 텐넷이라 뭐야 원격제 넷은 네트워크는 그래서 원격제에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격제에서 넷 컴퓨터에 접속할 때 쓰는 게 바로 텐넷입니다. 이것도 서버 관리할 때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 텐넷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연결을 하고요. 자, 유즈넷이라고 하는 거는 쓰지 않습니다. 얘는 유즈넷으로 치면은 카페 뭐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야별 공통된 관리자들이 사용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이런 것들 유즈넷이라고 했는데 안 되면 서로 잘 신경 넣었어요. 자, 아키라라고 하는 건 FTP 사이트에서 파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전력 변수는 안 좋다 싶습니다. 자, 인터넷 주소체계는 기본 IP 버전 4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IP 버전 6으로 나와서 현재 지금 운영 중이에요. 네,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쓰고 있습니다. 자, 얘는 하나의 옥켓은 파일이 쭉 구성된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총 하나의 옥켓이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이 되고요. 옥켓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뭐예요? 파일이잖아요, 파일. 파일이라고 하는 건 파티 그런 얘기거든요. 옥켓,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하나가 파티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파티는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이게 파티라면 252 순이 아니야. 256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0에서부터 255까지 그러면 256개가 되니까 그래서 0에서 255까지의 값들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IP 주소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IP 공유기 같은 경우에는 비상용 IP라고 해서 쓸 수 없는 IP거든요. 인터넷에 연결 안 되는 분해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유기에 있는 IP는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1168.0.1부터 시작해가지고 255까지의 IP는 비상용 IP예요. 그래서 얘네는 사용되지 않는 그런 IP인데 요즘 몇 편 하잖아요. 이게 IP 버전 뿐이다. 자, 그리고 이제 IP 버전 6이라고 하는 거는 이 주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족하죠. 스마트폰 이렇게 써야 되지. 이렇게 냉장고 TV에 들어가지, IPTV에 들어가지, 컴퓨터에 쓰지. 여기저기 너무 많이 쓰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20억, 70억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당 IP를 5개 맞춰도 15, 30억, 350억 제가 키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소 부족하다. 그래서 쓰는 게 바로 IP 버전 6가 나온 거예요. 얘는 128비트로 돼 있고요. 이게 16비트예요. 6비트가 아니라 16비트씩 8개로 구성돼서 128비트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6비트이기 때문에 16개 수표가 돼요. 총 8개가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굉장히 길죠? 128이니까 거의 뭐 쓸 정도의 큰 값을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IP 버전 4의 특징 구조에서 IP 버전 4는 TKP는 IP 버전 6에서 혹 제한으로 풀린다. IP 버전 4의 TKP는 IP 버전 6에서는 확장해로 쓰인다. IP 버전 4의 총 TKP는 IP 버전 6에서 제거되고 페이로드 길이로 대체된다. 뭐 이런 말 나오는데 간단히 정리해주시고요. 이 IP가 있다 보니까 IP 제어라는 것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얘는 반으로 두 개요. A반, C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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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반으로. 그래서 A-Class라고 하는 거는 우리 IP를 보통 볼 때 아까 총 4가지 구분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파일을 짜는 것이 A-Class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짜는 것이 B-Class.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짜는 게 C-Class입니다. 예를 들면 1.0.0.0 이렇게 하고 하면은 결국은 얘네는 A-Class, 바로 1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뒤에 있는 IP 모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반이 있으면, 국가가 있으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면 A-Class 통화를 받아요. 10.1.1.1을 받아요. 그럼 거기에서 종이로, 아니 종이로 치면 T-T라고 하죠. 자, 지금 통신사업자에 이번에는 B-Class 같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10.2.1.1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 하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T-T 안에서 어떤 지역이 있겠죠? 그럼 이 안에서는 C-Class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내에서 그 동네 정도 기준으로 C-Class 하나에 256개 IP가 딱 맞기 때문에 회사로 치자. 회사 하나에 256개 컴퓨터가 있다 해서 여기에 C-Class가 딱 맞습니다. 10.2.1.1 이렇게 해서 결국 뭐냐면 여기 있는 이 A-Class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있는 걸 가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이런 파리티고 3이니까 3파리 뭐야 24죠. 그래서 이 4에 3,600만 개, 3,700만 개 IP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Class는 여기 쓰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2에 16승이 되겠죠. 그래서 65,000 개, 약 66,000 개 IP를 쓸 수 있는 확장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C-Class는 이렇게 이만큼 쓰는 거예요. 이 부분에. 그래서 결국 0에서부터 255까지니까 이게 8층이라서 총 256개 IP가 쓰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수용 기관에서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할당해주기 위해서예요. 그 할당해주는 이유는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인터넷 발달해서 전 세계적으로 IP 많은 해당 받은 것까지 하나입니다. 자, 우선 A-Class라고 하는 건 대형 기관 및 기업에서 사용된다 하는데 보통 국가 단위로 분위기 좀 받아요. 우리나라는 A-Class 두 개, 세 개, 네 개, 세 개 받겠죠. 그래서 이 사진인 1,700만 개 정도 많이 쓸 수가 있고 C-Class는 균형 기관, 보통 뭐 삼성 정도는 C-Class가 받을 수 있겠다. 25,000 네, 이 정도. 자, C-Class는 수용 기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Yeah.